이건 뭔데 또? 형 거야? 이특의 브이로그야.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특입니다. 이특의 브이로그. 여러분들 그 댓글을 통해서 저의 그 일상생활을 남기는 이 브이로그는 사실 이건 가짜예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 앞자리에 앉거든요. 근데 오늘 촬영한다고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았는데 오늘 뭐 하러 가냐면요,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10의 마지막 촬영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커피차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매번 우리 엘프 팬분들이, 사실 제가 쏘는 거 아니거든요. 엘프가 쏜다가 맞는 건데 그래도 또 제가 어깨 피고 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다니라고 이특이 쏩니다 라고 해가지고 항상 제가 방송 가는 곳마다 거의 한 10번 중에 8번 정도는 이렇게 커피차를 또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이로그 찍는 거예요. 너의 목소리가 보여. 텔레가 달라요. 네. 자, 그리고 이분들이 계셔서 네네. 확률이 반반입니다. 나상에서 티가 뒤에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건 뭔데 또? 형 거야? 형 왜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나도 이제 하잖아. 그녀가. 그녀가. 이게 뭔지 알아? 아, 안 돼. 그런 거 찍는 거예요? 아니, 진영이. 아, 아, 안 돼. 무슨 TV? 하나, 둘, 셋. 홍합 가르마 해야지, 알지? 형, 이 느낌이지? 가르마 느낌 역시 된다. 막곡입니다. 찍었죠? 축구 브이로그 아닌 것처럼 해요. 야구도 없어? 나 어색해. 남이 끼어드는 거 잘하는데 이거 봐, 내 끼어드는 거. 친근하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야, 우리 은단이들 저는 이제 마지막 무대 하고 올게요. 나 아직 이름도 안 붙였어. 정하라고, 형 정해야 돼. 일단이들. 아, 그거는 표절이지. 일단 이특이. 뭐야? 창의성이 없어. 나 너무 졸리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일어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간만에 쉬는 날이라서 차 세차를 부릉이 목욕시키러 갑니다. 갈게요. 나 오늘 너무 그지 같지 않아? 근데 그거 알죠? 이런 데는 그지 같이 하고 와야 돼. 여기에 교통사고들이 많이 났어요. 보이시죠? 교통사고들. 있었네. 뭐야? 어머나 어머나 떨어졌어. 괜찮아? 힘드네. 부족해요. 핸들도 깨끗이 닦아야 돼. 여러분들 핸들 한번 물티슈로 한번 쓱 닦아보세요. 엄청 더러울걸? 그렇게 바뀐 것 같아.
카메라를 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늘이 너무 예쁘죠? 심쿵이 같다. 출발할게요. 출발. 오늘 비 안 와. 그다음 비가 안 와. 안 보여. 뭐 하셨죠? 아우 참 지금 찍었는데. 찍어서 소리 들었는데. 호흡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연습해야죠. 제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가 처음에는 진짜 잘 쳤는데. 저는 이제 저녁을 먹을 예정인데요. 등심,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소고기, 김치. 매워. 왜 이렇게 오늘 유난히 맵지? 불닭을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원래 이렇게 매웠던 건가? 저는 잘 때 이불을 덮지 못해요. 이불을 이렇게 개놓잖아요. 코미가 자기 침대인 줄 알고 여기서 자. 끼지게. 아짜 시원하다. 마사지. 오늘 약속이 있어요. 중요한 분을 만날 거라서 어떤 분을 만날지는. 코미도 가고 싶어요. 지금 말고 이따가. 흥이야, 아빠 뽀뽀해주고. 형님 뽀뽀. 시콩. 어우, 어지러워. 아침 겸 점심은 예전에 그 샤브샤브를 제가 시켰었어요. 육수가 좀 남아가지고 이 샤브샤브 육수에다가 만두, 칼국수면, 닭가슴살, 대파, 청양고추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볼 예정입니다. 만두. 감으로 그냥 한번 청양고추 같은 거. 너무 많이 넣나? 매워. 청양고추 너무 많이 들어갔죠? 만두. 맛있어. 진짜 맛있네. 뭐야? 와. 만두가 맛있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칼국수거든요, 이거. 자, 여러분, 저는 다음 약속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만나도록 할게요. 벌써 오셨네. 요거와 관련된 분을 제가 만나러 왔거든요. 이분의 팬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이분의 영상을 좀 많이 좀 봤어요. 여기를 보시면 저기 아실 수 있습니다. 이분 유튜브계의 관종이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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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유명 유튜버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연예인분을 만나게 되는 게 좀 더 꿈같은 느낌. 아, 제가 더 꿈같습니다. 네. 제 유튜브 보면 거의 자동차 분들이 있어요. 아, 예전부터 빅피디님 거도 계속 쭉 보고 있었는데 촬영장에 너덜트랑 같이 갔을 때 빅피디님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이렇게 닮았지? 이거 닮은 꼴인가? 제가 딱 그랬잖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빅피디님이랑 너무 닮았어요. 그러니까 빅피디님 닮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피디님께서 제가 빅피디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가 진짜 민망하지 않아요? 저 BP님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촬영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연예인분들을 실제로 보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 자동차 유튜버니까 연예인분들을 볼 기회가 아예 없죠. 아, 촬영하면서 저는 네. 오히려 더 신기했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안면을 딱 트자마자 사실 이제 저는
차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 계속 제가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만나게. 아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촬영을 이제 리뷰를 찍을 때 꼭 들어가야 될 멘트라든지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찍어야만 예쁘게 나오는지. 아니 그럼 촬영도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미리 집에 그 다 이렇게 주차가 돼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형님 일단 제 차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이뻐요. 이거 팔 생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저거는 절대 안 팔 거라서. 네. 많이 올라가야 되네. 같이 한번 타시죠. 네. 어휴, 오픈 에어링 열어봐도 돼요? 아 예 열어보셔도 돼요. 다 열어보셨어요. 이 사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열었는데? 아니 없습니다 그런 거. 예. 좋은데요? 이걸로 바꿀게요. 아,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돼요. 갖고 싶은 차, 비싼 차. 오, 예쁘네. 아, 이건 아니에요. 아, 제가 화보에 익숙해져 있어서 막 이런 거 막 아,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 안 돼요? 아, 좋다. 아, 좋았는데? 아, 이거 좋아요? 어, 좋았는데? 이거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귀엽습니다. 아, 귀여워요? 네. 일단 차가 커 보여야 되죠. 아니면 그런 거 안 될까요? 힙합 하는 사람처럼. 아, 예, 안 되시죠? 아, 이런 거 안 돼요. 거만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아, 거만해 보이면 안 되나요? 너무. 아니, 아닙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아, 이제. 아. 어때요? 차가 굉장히 웅장해 보이고. 그죠? 와.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입니다. 아니, 저는 약간 설림을 많이 봤으니까 설림이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아니, 비피디님. 근데 오늘은 무슨 차인데 차가 왜 이렇게 커요? 약간. 아, 근데 BMW가 이제 페이스나 풀체인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차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야 되고 차에 대한 재원을 또 알아야 되고. 아, 네. 바뀌었네요. 이거 사실 IX에서 뭐 처음에 들어갔던 그 스티어링 휠인데 네.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뻐요. 여러분 사실 제가 차량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기만 했지 이렇게 실전에서 배워보고 리뷰해본 것도 처음이거든요. 재미있었다 그리고 또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러면 이걸 또 영상을 또 재밌게 또 잘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고 또 좋은 시간 또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또 많이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브이로그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